1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 두산그룹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알짜 계열사도 매물로 내놨습니다. 대규모 자구원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두산그룹이 내놓은 알짜 매물 어딥니까? 예, 2차전지, 올레드, 바이오용 소재를 만드는 두산솔루스라는 계열사인데요. 지난해만 2,600억이 넘는 매출에 4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알짜 회사입니다.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이 2차전지, 올레드, 바이오 관련 소재들이다 보니까 올해는 3천억 원대, 내년에는 5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회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 나오면 역시 매각 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100%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조 원 중반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주식회사 두산이 18%, 오너 일가가 33명이, 33명이 4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7에서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여기에서 매각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더불어서 두산그룹은 뭐 이번 주 안으로 대규모 자구안을 내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산그룹의 자구안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솔루스 매각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하순에 2차 희망퇴직 단행, 또 휴업 등을 골자로 한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원대 정도의 인건비 절감 방안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그룹의 자구안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 포함이 되면 당장 이달 말에 만기가 되는 외화채권 5억 달러의 처리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BS MBC 임종인입니다.